산초라고 합니다. 저 와봐. 인사해. 인사. 산초 안녕. 안녕. 이그. 바이바이. 촌끼리 거리가 좀 있어요. 장례식장이 막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도심에 있거나 또 그런 건 아니어서 꼭 오면서 환기가 되죠.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출퇴근하는 시간이 걸려도 거리가 좀 있는 게 뭐 나쁘진 않다. 힘들죠. 진짜 멀어요. 멀 때는 또 차가 밀리도 엄청 많이 밀려가지고 아까는 환기되신다고. 환기되죠. 환기되는데 환기가 되다가 차가 너무 많이 밀리면 환기 개념이 아니야. 그때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어. 아 지금 그냥 다 넣는 거예요. 약이 이렇게 있어요? 요즘 많이 또 우시다 보니까 또 머리가 또 아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시로 이렇게 구통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다그라 음료수는 항상 저희가 아침마다 준비하고 있고요. 친구 담비. 보좌관 계세요. 저쪽 안쪽 가시죠. 보자. 보호자님들 지나가시는 길을 가가지고. 네, 이제 보호자분들이 인원이 많으면 조금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제가 대기했다가 보자 이동하시고 이동하는 거. 여기가 다른 방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 이렇게 오시면 경황이 없으니까 외투도 잘 못 입고 오시는 경우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체크해가지고 다 이유가 있네요. 네. 보호자분들이 이제 이 공간에서 가장 마지막 얘기를 기억하시잖아요. 온전히 아이한테만 집중할 수 있게.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설정이라는 건 아니니까. 단추를 아직 안 잠그셨네. 팀장님 되셔서 이제 어깨가 좀 많이 무거우실 건데 키가 더 작아진 거 우리가 원래 키가 작았잖아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가장 이상적인 신장은 저희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키가 좀 작은 편인데 키가 아까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야죠. 오늘 노코멘트 180 미만입니다. 저희 180 미만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키 크신 분들이 장점이 또 있어요. 거미줄 같은 거 좀 쳐줄 때 손으로 이렇게 손이 안 닿으니까 좀 사실 이제 추모 공간에서 저희가 이렇게 막 웃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정비가 완료가 돼서 지금 당분간 이제 추모를 사용 안 하니까 이런 시간을 가졌네요. 지금 우리 갇힌 거 같은데 못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밖에 유골하던 중이셔가지고 소리가 들리는데 잠깐 앉으시죠. 네네. 좀 걸릴 것 같아요. 동선에 따라서 이렇게 가끔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방해되면 안 되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닌가? 저희는 장례 말고도 할 게 많습니다. 지금 뭐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이제 아이만 도착하는 아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아이만 도착하면 저희가
장례 절차랑 수습이랑 다 도와줘야 돼서. 보호자가 아니에요? 네, 보호자 못 오세요. 지금 아마 뭐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못 오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아이만 데리러 가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사망이 돼서 왔지만 그래도 아이들 사망 확인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동 중에 배변이나 잔뇨가 있었는지 그리고 별도 상처 부위나 또는 아이가 흐트러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케어를 하고 이제 추모 절차를 위해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고 염습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라면 드실래요? 아, 좋죠. 저희 세 개. 네. 예전에는 아무래도 보호자분들도 정보의 부재가 있었고 그리고 장례 문화라는 부분도 문화적으로 바탕이 만들어진 게 없었기 때문에 단순 뭐 그냥 슬퍼하는 문화였다면 또 슬퍼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방식이 생겼고 또 애도하는 부분도 방식이 생겼고 또 어떻게 추억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곳 장례식장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방향성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체 이 홀의 개수가 99개체예요. 네. 99개체에 대략 한 80% 정도의 분골량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반려동물 아이들 장례를 잘 진행하고 대부분 가정에서 좀 애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좀 영구적으로 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스톤을 제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돼. 지금 누가 해요 여기? 우리 보호대님들 네, 강사님, 지사님 보시면 와, 세상 이렇게 되게 인자하시고 저는 보호자분들한테 그렇죠. 화 안 드실 줄 아는데 지사님 때문에 제가 흘린 눈물이 그냥 한 바가지 될 것 같아서 우리 안 오기로 했잖아. 안 오기로 했잖아.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진짜. 사망을 했어도 애들 표정이 있거든. 아, 넌 진짜 좀 사랑 많이 받았겠구나.